서대문구의회가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과 유럽을 다녀온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. 이날 결과 보고를 맡은 의원들은 모범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구정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. 또 지방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두고 따가운 시선이 있는 만큼 의원 개개인이 준비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이번 서대문구의회의 일본과 유럽 공무국외 출장에는 의원 경비만 총 3,940여만 원이 쓰였습니다.